안녕하세요, 교생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 브루스타즈 스킨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참, 그리고 스킨의 출처는 영상 자세히 보기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아, 제가 마크 컨텐츠는 처음이죠. 지금 마크 스튜디오를 만들긴 했는데 제가 마크를 정말로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만들어본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라마 친구를 한 명 데려와봤고, 저쪽으로 가시면 말이랑 원래 물고기도 왼쪽에 있었는데 어디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심심할 때 마크 컨텐츠도 한 번씩 하려고 해요. 아, 그리고 시참하기에 참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캐릭터는 어떤 방망이를 지금 들고 있네요. 보라색깔 옷을 입고 있고, 네, 비비입니다. 오, 되게 비싸지 않나요? 지금 귀걸이도 그렇고 옷의 색깔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되게 비비랑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누군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머리가 지금 선물 상자 모양인데 네, 로사죠. 그 로사의 초록색 스파이크 같은 주먹이랑 복싱 복장, 그리고 커비같이 생긴 모자도 잘 표현해놨네요. 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색 모자에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캐릭터 누군지 아시겠나요? Who wants some TNT? 바로 다이너죠. 오, 지금 눈이 약간 이상한 거 빼고는 다 비슷하죠? 수염도 잘 표현해놨고요. 자, 다음은 초록색깔. 오, 누군지 바로 알겠죠, 이거는. 근데 캐릭터가 좀 작아졌네요. 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네, 스파이크입니다. 오, 되게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약간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자, 다음은 보라색 머리를 하고 삽을 들고 있는 캐릭터네요. 모티스인 것 같습니다. 오, 맞죠? 근데 모티스가 지금 머리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갔지? 라마가 좀 핥아먹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머리 말고는 상당히 비슷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다음은 빨간색 머리를 하고 있고 등에 별 모양이 있는 옷을 입었네요. 아, 이거는 콜트죠. 오, 되게 비슷하다, 이거는. 콜트 스킨은 머리가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 오른쪽에 그 기다란 구렛나루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검은 머리에 해골 모양 옷을 입고 있고, 누군지 알 것 같죠? 불입니다. 오, 불도 되게 비슷해요. 저 벨트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콜트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불이. 근데 이게 원래 뒤로 이렇게 되나? 뭔가 이상한데? 자, 다음은 파란 색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있고 금 색깔 벨트가 있네요. 아, 이건 엘프리모죠. 엘프리모 진짜 잘 만들었다. 지금까지 스킨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엘프리모가 제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해봐도 되게 비슷해요. 자, 다음은 빨간 색깔이 많이 눈에 띄네요. 오, 누굴까요? 아, 니타인 것 같습니다. 오, 이거는 근데 엄청 비슷하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니타인 건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은 가방을 메고 있네요. 어디서 많이 본 가방인데. 아, 제가 좋아하는 제시가 등장했습니다. 오, 이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오, 엘프리모만큼 엄청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시의 헤어스타일이랑 모자도 오버레이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오, 저렇게 해가 되는구나. 오, 저거 되게 고급 기술인데. 아까 그리고 등에 있는 가방이 제시의 포탑이었던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브루스타즈 스킨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인크래프트가 진짜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추천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